자, 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 제가 어떤 걸할 거냐면, 제가 최근에 에그 커팅한 거 기억나시나요? 에그 커팅을 해서 제가 어디 다녔지? 바로 여기 있네. 임시 보관함으로 넣어놨는데,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알에서 알 껍질을 못 뚫고 나와서 제가 임의적으로 잘라주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하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이 좀잘 되게끔 유도를 해서 했던 친구들입니다. 만약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오시면 좀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오늘 이 친구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와,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딱 봐도 굉장히 좀 알이 작았었는데 좀 작게 나왔어요. 그래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굉장히 작고 좀 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먹이는 먹이지 않았거든요. 첫 탈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살아남았고 너무 기특합니다.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발가락을 다잘 쓰는 거 봐서는 그냥 자고 있었던 것뿐이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잘못 움직여서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고 야위여가지고 좀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알 자른 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행운이었죠. 냠냠냠 냠냠냠. 보통은 처음 탈피하고 나서 첫 탈피까지는 물만 줍니다. 보통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탈피를 못한 것 같아서 좀더 걸릴 것 같아요. 4일 지났는데.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애초에 그냥 건강하게 태어났어요, 처음에. 근데 물론 건강했지만 알에서 쪼갰을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거지 이 친구도 결론은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있던 친구였지만 그래도 살아났습니다. 이 친구는 처음부터 통통하고 어여여여여 엄청 화내네. 쬐끈한 게 아주 그냥 건강한 게딱 눈에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총 여기까지 3마리고요. 이 친구는 독방을 쓰고 있었군요. 네, 3마리 총 12마리를 했습니다. 그때 12개의 알을 잘랐는데 그중에 7개를 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몇 마리인지 세워볼게요.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잘 한 마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 있었어요. 애초에 잘 살아 있었어요. 하지만 그 릴리 화이트 영상 보시면 좀 아실 건데 제가 두 번째 릴리 화이트를 꺼냈을 때는 이 친구 같아요, 제 생각엔. 근데 그 친구는 심장이 안 뛰고 있었고 다리를 쓸수 없었고 심장이 안뛴 상태여서 입만 쩍쩍 벌리는 상태였는데 오, 지금 다리를 자 쓰는지 볼게요. 잠시만요. 아, 잘못 쓰는구나. 다리는 완벽하게 쓰지는 못합니다. 그래도 지금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신경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살짝 발발 떠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네요.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더라면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.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있는 모습 너무 고마워요. 야, 얘는 엄청 건강하네. 잘 돌아다닙니다, 얘는. 균형 감각도 좋고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총 5마리였고 이 친구들까지 하면은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면 여기 한 마리 있고 저기 아래 한 마리 더 있어서 여기까지는 7마리인데요. 자, 우선 이 친구를 보면은 아, 이 친구는 이제 곧 탈피하겠네요. 탈피할 것 같고 첫 탈피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. 이 친구는 완벽하게 건강하네요. 진짜 다행이다. 야, 이렇게 다리 쓰는 거 보니까 다행이에요. 이 친구는 굉장히 크기가 또 작아요. 좀 미숙한 느낌인데 그래도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 살이 붙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조만간 하루 정도 있다가 내일 한번 밥을 먹여봐야겠네요.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좀 많이 걱정됐어요. 이 친구도 굉장히 여리여리합니다. 다른 애들보다도 더 여리여리해요. 성질은 탑급이네. 거의 토끼급인데 성질은 되게 안 좋네요. 그래도 다행이에요. 성질 낸다는 자체가 그래도 자기 앞가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연 세계에 있었더라면 이런 행동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큰 도움이 됐겠죠. 아, 개체들이 좀 작다 보니까 초점이 좀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7마리 12개의 알 중에 7마리 정도만이라도 살린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저번에 거의 죽어가던 친구 한 마리 더. 자, 이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아예 숨을 못 쉬었어요. 자, 이 친구는 이제 면봉으로 계속 제가 진짜 한 30분 정도 계속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숨을 쉴수 있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사람도 뒤늦게 호흡을 하고 신경계나 이제 뇌 쪽이 이제 많이 산소가 도달이 안 되면 망가지잖아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약간
산소 공급이 좀 늦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완벽하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애기고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도마뱀들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들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하거든요. 그런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런 꼬리가 절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됐을 때는 재생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회복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좋을 거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갖습니다. 와, 눈도 이쁘고 굉장히 잘 올라온 친구네요. 색깔이 자세히 보면은 다리가 정상적이지는 않네요. 애초에 그래도 고마운 친구죠. 자, 해서 오늘 12마리 중에 8마리 진짜 확률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조금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 알이 되게 많아요. 알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인큐베이터도 지금 꽉 차가지고 제가 좀 따로 빼놨는데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번식을 하고 와 이게 비어디 드래곤 알인데 굉장히 많이 커졌네. 이런 식으로 알들을 두고 번식을 많이 하는 시즌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. 진짜 놀라운 것은 생명을 탄생시킬 때 약간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깝게 기형으로 태어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신체 말 그대로 이제 알을 가졌거나 임신을 했거나 어이구 여기 한 마리 태어났네 임신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개체들을 굉장히 좀 애지중지 돌봐주고 챙겨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알들이 있는데요. 여기도 많이 비었네. 어이구 어이구 애기 나왔어요. 들어가 있으세요. 하루만 자세히 여기서 그렇게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그런 건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이 친구는 헬메티드 개코 알이에요. 굉장히 작고 동글동글한데 이 친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겠죠. 그리고 이건 크레스트 개코 알인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. 전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많이 없네. 어쨌든 제가 알 커팅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지금 아직도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. 우리 부득자분들이 나중에 생물을 키우다 보면 번식도 하고 싶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산란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만약에 저같이 부화 예정일을 지나서 부화하지 못했다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조금의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긴다면 이런 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다음에 봐요. 세생. 고나야, 네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? 그거 막 올라오고 하면 안 돼요. 그 삐죽한 거 이게 얼마나 많아. 고나 일로 와서 아빠 손 줘. 아이고 풍했어. 그래도 여기 와서 손 줘. 알았어, 이거 치워줄게. 켜라. 은아 아빠 손. 옳지. 하여튼 너무 기쁩니다. 끝까지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